기움증권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현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나스닥은 또 한 번 더 뿜어 올렸어요? 최고가예요. 그러게요. 아 근데 틱톡 얘기는 뭐예요? 틱톡이요, 틱톡. 또 그런다. 아, 틱톡을 몰라요? 난 젊으신 줄 알았더니. 틱톡 하세요? 춤 좀 추시나요? 틱톡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저도 못해요. 아침부터 관짜라 관짜. 틱톡 그 어제 저희 이 시간에 속보 나왔던 거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그 MS의 틱톡 인수와 관련한 협상 다음 달 15일까지 뭐 해라 트럼프 이런 이야기 했다 했는데 간밤에 또 보니까 뭐 인수 100% 해라 성사되면 우리한테 돈을 달라 또 이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트럼프가. 트럼프 좀 이상해요. 그 말이 되는 얘기. 커미션 쪼로.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 근데 트럼프가 좀 이상해요. 그리고 자기 권한도 없어요. 그 막는 거에 그 행정 그 틱톡을 중단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 행정 명령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한테 권한 없어요 그거. 또 누구한테 있어요? 그거 그 백악관에 무슨 정책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이제 발표를. 근데 그게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행정부 수반이 다 할 수 있는 거지 못하는 게 있어. 이게 자기 마음대로 그냥 뭐 짓은 거죠.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무리 개 같다고 해도 짖었다고 그러면 안 되죠. 일단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틱톡을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틱톡이라는 게 우리야 저같이 이제 나이가 조금 시운 넘은 사람들한테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 좀 나이 드시면 페이스북이 뭔지 모르시죠? 자기랑 나랑 친구잖아. 그래. 나 네. 댓글도 달고 있는데.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유튜브 요즘 뭐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뭐 왓츠앱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젊은 층들이 이제 많이 쓰고는 있지만 인스타그램하고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게 틱톡이고 특히나 틱톡 같은 경우가 뭐 재작년 정도부터는 월간 다운로드 수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뭐 이런 것들 있죠. 틱톡이 다 틱톡 국적은 어디예요? 중국이죠. 중국.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뭐 그쪽에서 중국에서 이제 그거를 본사를 영국으로 옮기겠다라고 런던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영국도 오케이 했죠. 해필 왜 런던으로 가 브렉시트 했는데. 그러게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를 인수하게 되면 이게 다운로드 숫자가 지금까지 종합해 보면 한 20억 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뭐 짧은 뭐 1분 이내에 뭐 춤추고 동영상 같은 것들을 올리는 이게 이제 젊은 층들한테 상당히 맞거든요. 아, 더 짧아지는구나 시간이. 네. 그리고 이 틱톡 때문에 지난번에 트럼프가 한번 집회를 했었다가 완전히 망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틱톡 얘기가 나왔었어요. 우리 그 K-POP하고 틱톡 때문에 뭐 그것들에 심취해가지고 뭐 어쩌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흑인 사망하고 그때 시위할 때. 이 틱톡이라는 것들을 인수를 하면 이 수많은 특히 젊은 층들이잖아요. 젊은 층들을 기반으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그러니까 알파벳이 유튜브를 인수를 하면서 그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하면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거든요. 그것처럼 사실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뭐 여타 판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판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이 올해가 거의 피크예요. 그리고 나서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적으로 빠지는 그런 추세거든요. 이게 지금이야 이제 언택이라든지 뭐 코로나 때문에 이익 성장률이 크게 증가를 했다라면 이제 만약 이익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향후 장기적으로 실적 주가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그게 있잖아요. 우리 MS 하면 윈도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 정도로 생각을 소프트웨어 회사로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TV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게 기업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때 자율주행도 지금 한다고. 아니 뭐 그런 것부터 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하죠. 그게 이제 독점금지법 위반. 그러면은 틱톡 내에서도 지금 광고가 떠요? 그리고 이게 젊은 층들이잖아요.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광고 단가가 상당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그건 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틱톡을 인수하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게 트럼프가 처음에 중단한다고 했다가 뭐 니네가 인수하면 9월 15일까지 인수해 보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9월 15일 별로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협상이라는 게 이런 대규모의 M&A 딜은 시간이 긴데 이거를 짧게 하라는 거는 조금은 이제 말들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서 일단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이유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퀄컴. 퀄컴에 대해서 5G 산업이라든지 하웨이와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뭐 EPS가 $0.3 정도가 더 증가할 것이다라면서 투자하게 상승되면서 반도체, 특히 5G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강세를 좀 보인 거. 그다음에 세 번째, 하웨이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 추정. 이게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 평가를 집어넣으면서 골드만삭스가 이제 투자 의견 상향 추정했거든요. 잠깐만, 하웨이가 상장 기업이에요? 이제 하웨이하고 이제 특허권 이렇게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퀄컴이 이제 그거 나오면서. 아, 예. 화웨이와 관련해서 저기 퀄컴의 투자 의견이 상향했다고? 그렇죠, 그렇죠. 나도 화웨이가 상향했다고. 나이가 좀 드시다 보니까. 아, 그게 아니고 화웨이는 비상장인데. 그러니까 말씀 나이가 잘 하셔야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화웨이 그 뭐냐 깔리잖아요. 이제 퀄컴은 그것 때문에 이제 반도체 업종이 상승을 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이자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 조정되면서 파이프라인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화이자가 그렇게 뛰니까 파이프라인 가지고 있는 양호하게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같이 동반해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보면 대형 기술주 일부 올라가고 반도체 업종,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튀었으면 당연히 나스닥 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뛰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그건 있었죠. 뭐냐면 그 여전히 민주당과 공화당의 추가 실업급여 문제 이런 거에 마찰이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여타 기업들이 상당히 빠졌고 특히나 임차인들의 임대료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부동산 관련된 리츠금융회사들이 다 급락을 했어요. 아, 이제 그게 좀 문제죠. 그걸 못 내는군요. 그렇죠. 돈이 없어. 이제 그런 것들 상업 부동산과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빠진 거죠. 이제 그리고 일부 그 대체 투자가 많은 금융사들도 일부 좀 조정을 받고. 그러면 빨리 그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합의를 봐야 되겠는데. 네, 이거를 봐야 되는데요. 서로 이제 그죠. 예전부터 막 그랬잖아요. 뭐 셧다운 이슈도 있었잖아요. 예전에도. 이제 뭐 그런 것들. 이제 뭐 근데 그거는 이제 정부의 셧다운 문제고 이건 이제 개인들의 파산 문제와 관련.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의 그 4분기 때 그 파월 연준에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신용 리스크. 가계 및 기업의 신용 리스크와 관련돼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신에 이제 상승을 했다가 옆으로 횡보. 보면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다 옆으로 횡보했어요. S&P 500도 마찬가지고. 장후반에 좀 밀린 살짝 조정을 받는데 이거는 다른 것보다는 연준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야 고용 불안해. 경기 회복 둔화되고 있어. 이런 코멘트를 계속하고 있어. 오늘도 3명이나 여기 한 번. 그다음에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근데 그거는 뭐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잘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 근데 ISM 제조업 지수 내용 안에서도 보면 이렇게 고용 지수. 고용 지수 자체가 기준선인 50을 하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고용 불안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호재성 재료가 있는 종목들과 그 주변 종목들이 동반에 상승했을 뿐 대부분의 종목들은 좀 조정을 보는 그런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러셀은 어떻게 됐어요? 러셀 2000 지수가 2% 가까이 뛰었는데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ADT라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언택트 관련된 종목이에요. 뭐냐면 홈 보안회사. 아, ADT? 네, ADT. 네. 이게 홈 보안회사인데 이게 구글이 6.6% 지분 인수한다고 하고 파트너십 한다고 하니까 뭐 60% 가까이 급등을 해버렸죠. ADT는 우리 집에도 붙어있는 것 같은데? 스티커가? 그니까요. 니콜라도 많이 올랐던데. 니콜라도 그랬고요. 니오, 중국 전기차. 그게 이제 전월 대비 322% 증가를 하면서 니오가 좀 많이 뛰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그다음에 친환경 자동차 업종들,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뭐 그 ETF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이 다들 3-4%씩 뛰었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거는 첫 번째 ISM 제조업 지수가 잘 나왔어요. 우리 수출하고 관련 있는 거죠? 그렇지. 특히나 신규 주문이 크게 급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현재 지난 어저께 이제 마이너스 7.7% 나왔지만 이거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줄어드는 폭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이거 하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아요. 그다음에 또 좋은 거는 그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국제 유가가 더 상승을 한 거. 이게 중국하고 미국하고 제조업이 좋으니까 그렇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 수급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것도 좋죠. 근데 이게 그 미국 증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부 개별 기업들의 호재에 의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미중 간의 문제, 아니 그 미국 정치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지수가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하기보다는 상승 출발한 이후에 개별 기업들의 호재성 재료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반등을 줄 가능성이 좀 높고요. 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종도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게 니오 효과가 벌써 반영이 된 거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저께 나왔던 거고 대부분의 것들이 그 반영이 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승은 하겠지만 매물 소화 과정들 필수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를 주도하는 거는 결국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얼마만큼 매수해 주느냐. 근데 만약에 외국인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 둔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면서 매물을 내놓게 되면 상승폭은 많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외국인 수급에 좀 따라서 시장의 변화를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제 대선과 관련된 리스크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트럼프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선거에 지더라도 비상조치를 통해서 뭐 판을 뒤집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걔는 원래 그래요. 그냥 판을 뒤엎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는 형님도 안 하고 이제 걔라고 하기로 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그 우편 투표 관련해서 행정명령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안 한다 뭐 또 이런 얘기도 했죠. 지난번에 전화를 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삐져가지고. 우리 그때 설명했지만 거기 이제 핵심 참모가 나 있잖아요. 네, 로저스톤이라고. 아 그렇죠. 네. 로저스톤이라는 사람이 지금 별걸 다 꺼내는 것 같아. 그 사람의 성향은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아 이게 그냥 이게 보수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거는 꼴 공화당이야. 그렇죠. 네. 좀 극단적인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일단은 화제를 끌어오려고 해요. 뭔가 조치를 막 강하게 내세워서 화제를 끌어오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항상 해왔던 그 과거 사례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기사가 나오는 건 그냥 일종의 노이즈로 만족이 그렇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왜 그러냐면 지금 완전히 그 당선 가능성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은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는 목요일 날 아침 9시 15분에 애톡쇼에서 그때 아. 이제 제가 나와서 또 한 30분, 40분 동안 얘기 좀 그러니까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우리 미국 대선하고 그를 통해서 가치주의 우위 이런 것들을 관련돼가지고 그때 이제 목요일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보고서는 이미 나온 것 같던데 네 예. 읽어보면 그냥 다 아는 건데 그냥 괜히 자 그러면 뭐 우리 시장도 이제 그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결론을 보자고 결론. 아, 결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한마디로 정리하고 끝내죠. 요즘에 너무 달라붙는다. 아 요즘에 장마가 많아가지고 습기가 좀 많다 보니까. 맞아요. 불쾌지수가 올라갑니다. 제가 오늘도 늦잠 네. 잤잖아요. 몇 시에 일어났어? 1시 40분? 1시 40분에 일어났어? 네, 30분. 너무 늦게까지 잤네. 한 10분 정도 늦잠 자고. 우리 시장 한마디로 정리하고 마무리해요. 일단 상승 출발한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겪을 거다. 네. 종목별로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그렇죠. 정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 팀장님 함께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네.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